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짱조리는 무기들이 부족하여서 일본 놈들이 무기꺼인 쌍캔 양항을 치려고 했었는데요. 이 모든 준비는 다 끝났고 짱조린과 그의 5대 행동대장 그리고 이 30명이 별동되는 출발을 하는데요. 그러면 이 시퍼런 대낮에 그냥 무작정 쳐들어갔을까요? 그럴 리가요. 작전을 짜야 하는데 그들이 작전을 이러했다고 합니다. 이 쌍캔 양항에는 납품하는 업체들이 이렇게도 많았었는데요. 그 중에서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바로 이 정우의 주인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은 중국 사람인데 일본놈 앞잡이로서 그 일본놈들한테 물자를 갖다 바치는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. 그 쌍탱 양항에서 필요한 갖가지 생활용품들은 거의 다 이놈한테서 받아들인다고 볼 수도 있다는데요. 바로 이 정우의 주인이란 놈을 이용하여서 그 쌍탱 양항에 들어가려는 작전이었다고 합니다. 이 짱조린 일당 30명은 이미 전에 잘 봐왔었다. 이 정우의 주인이 경고하게 되는 길에 매복을 하게 되는데요. 새벽부터 매복하고 있었는데 이 오전 10시가 되자 놈들이 나타나는데요. 저 멀리에서 정우의 주인이라는 이 일본 앞잡이 놈은 흥얼흥얼거리면서 당당하게 걸어오는 거였답니다. 인간이란 게 이렇게도 불쌍한 게 가요. 요 바로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쭐우쭐하고 다니니까요. 그리고 정우의 주인이 뒤에는 거의 20명이나 되는 긴 대오가 이 한가득씩 담은 마차 5대를 끌면서 오는 거였었는데요. 오케이. 자네들 조금만 더 가까이 오게 놔둬라. 놈들이 우리 앞에까지 지나가게 되면 한 놈도 빠짐없이 다 잡아야 된다 알았니? 이웃 정우의 주인이 대오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 짱조린이 앞을 지나게 되는데요. 그러자 이때 이 정우의 주인이 앞에는 웬 크나큰 덩치가 떡하니 막아서는 거였었는데요. 어이 니네 오늘 다 엿됐다. 어? 다들 납작 엎드려라. 그래야 니네 산다. 그들 앞에 거는 이 두 쌍권총을 꽉 잡고 있는 호랑이 대장군 탕아후였었는데요. 이어 와 하더니 이 뒤에서와 그들 곁에서도 마석대들이 덮쳐드는 거였답니다. 아이구야. 그러자 정우의 주인은 아주 숙련된 솜씨로 이 납작 엎드려서는 두 손 두 발을 다 드는데요. 어르신 어르신 저는 그냥 심부름꾼입니다. 이 물건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 목숨만 제발 이 목숨만은 남겨주세요 라고 이 정우의 주인은 살겠다고 울부짖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짱조리는 하하하 일본놈 딱가리 정우의 주인아 너 이놈 일본놈 앞잡이인걸 이 세상이 다 아는데 뭘 또 그리 구차하게 발뺌이냐. 짱조린이 호통치자 이 정우의 주인은 계속하여 두 눈을 딱 감고서 이 대가리를 땅에다 푹 박은 채로 꼼짝달싹 안 하는데요. 만약 보통 날강도들이었다면 이렇게까지 협조해주게 되면 웬만하면 살려줄 테니 말입니다. 하지만 짱조린은 너희놈이 이거 아주 살겠다고 자세를 잘 잡는구나. 근데 오늘에는 그딴 거 다 필요 없고 너 우리를 좀 도와야겠다. 그러자 여우같은 정우의 주인은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다는 걸 느끼는데요. 어르신 이 소인은 쓰레기 중에서도 상쓰레기인데 대체 뭘 도울 수 있겠습니까? 그러자 그래? 정우의 주인아 정우의 주인 너 이번에는 나라 함께 애국을 좀 해줘야 되겠다. 우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일을 좀 하자는 얘기다. 예? 애국이요? 이제 그 제일 자신 있었던 일이 바로 나라를 팔아먹는 거였었는데 뭔 애국을 해라고요? 정우의 주인은 어리둥절해 하는데요. 그러자 짱조리는 어렵지 않다. 그냥 네 계속 하던 대로 하면 된다. 저 쌍탱 양항으로 들어가서 물건을 전달해주면 되는데 대신 너희 심부름꾼들을 말고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다. 그래야 네가 산다. 어떻게 해보겠니? 예? 하지만 이 정우의 주인은 뭘 할 수 있겠습니까? 그냥 땅에 머리를 콱 박은 채로 알았다고 굽신굽신 대는 수밖에는 없었는데요. 그러면 대가리를 쳐들어라. 어? 지금부터 우리는 너희 심부름꾼인게다 알았니? 그냥 평상시대로 우리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너희 임무는 완성된게다. 이어 짱조린 일당은 정우의 주인이 심부름꾼들 20명을 이 밧줄로 꽁꽁 묶어서는 산기슭인 나무들에다가 묶어놓았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칭롱과 훌룽을 보고 이 5명이 부하들 거느리고 감시를 하라고 하는데요. 이 짱조리는 야들아 우리 거사가 끝날 때까지 너네 불편하더라도 이 묶이운 채로 꾹 참고 있어야 된다 알았니? 너네 주인이 아무 탈 없이 잘해준다면 너네 모두가 사는 게다 오케이? 그렇게 짱조리 일당은 정우의 주인이 심부름꾼인 것처럼 이 화장을 하고는
다들 앉아서 기다리는데요. 왜냐면 이 슈퍼는 대낮에 쳐들어가게 되면 이 난이도가 몇 배는 더 힘들어질 테니 말입니다. 멀뚱멀뚱 앉아서는 해가 질 때까지 기다렸다고 하는데요. 이 날이 시꺼매지자 그들은 이 횃불을 켜들고는 그 일본 놈들이 아지트인 쏘앙켄 양항으로 찾아가는데요. 뭐야 이게? 에? 메시야 이게? 니네 뭐 일하기 싫으니? 문을 지키고 있었던 일본 놈은 그 정우이진을 향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요. 그러자 정우이진은 또 직소리도 못하고 꾸벅꾸벅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이 한참을 혼내놓고는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채고 그냥 안으로 들여보내는데요. 이 안에서는 일본 놈 두 명이 이 뒷짐을 척 쥐고는 그 짐꾼들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이 어디 어디에 갖다 놔라고 지휘하는 거였답니다. 네, 하지만 이 일본 놈은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나요? 이 하찮아 보이는 짐꾼들이 사실은 이 지역이 이 난다긴다 하는 마적대라는 사실을요. 정우이진이 갖고 온 물건들은 큰 마차 다섯 대잖아요. 하여 그걸 정비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요. 하지만 짱조림과 탕아후이 눈동자는 요 다른 데로 팩팩 돌아가는 거였답니다. 그 후로가의 조카가 그려준 지도가 맞나 확인을 하는 거죠. 이어 그가 그려준 지도와 거의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요. 하여 이 무기들을 보관해 놓고 있는 창고도 대뜸 찾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때 요시 요시 딱 봐도 이 부티가 촤촤 넘치게 이 잘 차려입은 일본 놈 두 놈이 처음 나오는데요. 그리고 담배질을 해대면서 그 일하는 걸 자세히 관찰하는데요. 이어 정의주는 이 기다렸다는 듯이 막 달려가서는 헤헤 거리는 거였답니다. 자 창태 어르신 지태 어르신 다름이 아니라 요번에 급하게 오느라고 우리 당나귀들한테 사료를 먹이지 않아서 그런데 어떻게 좀 먹여도 될까요? 네 이는 짱조린이 이미 전에 다 시킨 거였었는데 이렇게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수작이었다고 합니다. 그러자 그도 일본놈은 요시 라고 하는데요. 근데 어라? 그러던 중 창태는 그 모든 걸 자세히 지켜보고 있는 짱조린을 눈여겨보는 거였답니다. 어이 어이 오마이와 너 일로 와봐라. 창태는 저 멀리 서 있는 이 짱조린을 와보라고 부르는데요. 그러자 형님 어떻게 곧바로 날려보낼까요? 이 짱조린이 곁에 있었던 른짱쿠이가 조용하게 묻는 거였었는데요. 네 른짱쿠이 사격 수준이면 이 두 놈을 금방 끝내버리는 거 1도 아닐 테니 말입니다. 아이다 아이야 별일 없을 테니까 너희는 섣불리 총을 뽑지 말라. 이 짱조리는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띄우면서 그 두 일본놈한테 다가가는데요. 네 어르신들 어떻게 무슨 분부라도 계십니까? 짱조리님 말과 행동을 이 유심히 살피던 창태는 고개를 갸웃하는 거였었는데요. 어이 니가 이놈이 심부름꾼이가? 그 창태는 짱조리는 가리키고는 또 정우의쥐는 가리키며 납득이 안 되는 듯 묻는데요. 네네 맞습니다. 저는 이 정우의쥐 어르신이 심부름꾼이 꾼입지요. 하지만 창태는 계속하여 짱조린을 아래 위로 훑어보는데요. 암만 봐도 내 눈에는 니놈이 이놈보다 분위기가 더 있어 보이는데 오늘에는 아무래도 내 눈이 비었나 보다. 그래 그래 가서 볼일이나 계속 봐라. 이 창태는 전에 일본군에서 소좌까지 해봤던 놈이라고 합니다. 하여 웬만한 사람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보는 놈이었었는데요. 그번에 이놈 때문에 하마터면 모든 작전이 수포로 돌아갈 뻔하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무기들을 보관해놓은 곳을 다 확인하고는 이제 슬슬 몸을 풀 때가 되었었는데요. 짱조린이 작전은 이러했다고 합니다. 짱조린이 다섯 명이 부하를 거느리고 여기 안에 대가리 이 창텐과 지텐을 죽여버리고 이 탕아후와 짱징회가 10명이 부하들을 거느리고는 이 무장한 일본 놈들을 다 잡아 죽이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른장코에는 나머지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 무기들을 당나귀에 싣는 걸 맡았고요. 그렇게 각자 움직이게 되는데 제일 먼저 스타트는 이 뭐니 뭐니 해도 짱조 린이겠죠. 그는 정우의 쥔과 다섯 명이 부하들을 거느리고는 이 창텐과 지텐이 룸으로 조용하게 찾아가는데요. 그러면 정우의 쥔은 왜 데려가냐고요? 왜냐면 이놈만이 그 창텐과 지텐이 정확한 주소를 잘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. 이 조용조용히 이 놈들 문 앞에까지 도착하자 그 안에서는 이 일본어로 된 노래소리와 악기 소리까지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. 이놈들 뭐지 하고 가만히 들여다보자 네 그 안에는 아주 가관이었다고 합니다. 창태과 지태는 온몸을 훌떠덕 다 벗고는 두 명이 가부키를 데려다가 한창 노래 자랑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. 여기서 가부키란 일본 전통 음악을 다루는 기생 여자들을 말하는데요. 그 두 가부키도 온몸에 실 한 올이 안 걸치고 홀라당 다 벗은 채로 악기를 다루고 있었다고 합니다.
합니다. 그들 앞에 창태과 지태는 이 술에 아주 제대로 꽈라 되어서는 좋다고 그냥 춤까지 덩실덩실 초대는 거였었는데요. 어라 분위기가 아주 제대로구만 그래. 야들아 우리 제일 빠른 속도로 확실하게 베어버리자. 그렇게 문을 꼬랑 하고 박차고 들어가서는 대뜸 총부터 들이대는데요. 자 스톱 스톱. 그 동작에서 너 조금만 움직여도 네 대가리에 구멍이 난다. 알아들었니? 그러자 이 줄떡 다 벗은 채로의 창텐과 지텐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? 꼼짝달싹 못하고 잡히게 되는데요. 이 짱조린이 부하들이 와다닥 다가가서는 그 두 일본 놈을 움직이지 못하게 꽉 제압을 하는데요. 하하하하! 어이! 니 창텐이야? 아까 뭐라고? 내 이 정우의 쥔보다 더 위쪽의 사람 같다고? 니 사람을 아주 제대로 보는 놈이구나 야. 근데 어찌게? 일이 이렇게 된 이상? 응? 짱조린이 눈짓을 보내자 이 창텐과 지텐 뒤에 있었던 짱조린이 부하들은 대뜸 그 두 놈이 모가지를 확 그어버렸다고 합니다. 그러자 일본 창녀들은 와 하면서 아주 난리가 났었는데요. 하지만 짱조린이 다른 부하 놈이 또 쿡쿡 쑤셔주자 그 두 여자도 금방 조용해졌다고 합니다. 이 짱조린은 부랴부랴 나가려고 하다가 아참 까먹을 뻔했다야 라면서 멈춰서는데요. 야들아 우리 잡아야 될 일본 놈이 한 마리 더 있었지? 에? 이 일본 놈이요? 이제 더 없는데요? 다들 어리둥절해 하는데 이 짱조린이 직접 칼을 촥 뽑는데요. 이어 그의 곁에 있던 누군가를 쿡쿡 하고 찌르는 거였답니다. 네 그가 이 찍어 죽인 건 일본 놈 앞잡이인 정우의 주인이었다고 합니다. 어이 니 가는 길이 너무 적적하지 말라고 너희 20명의 부하들이 이미 위쪽에서 널 기다리고 있을 게다. 네 짱조린은 이렇게 독해져야 할 땐 아주 깔끔하게 독해지는데요. 전에 이 정우의 주인이 20명의 부하 들을 산기슭에 묶어놨잖아요. 짱조리는 떠나기 전에 이 칭롱과 훈룡한테 조용히 다른 명령을 내렸었는데요. 그들이 떠난 뒤 조금 지나서 그 20명이 일본 놈 앞잡이 부하 놈들 깡그리 죽여버려라고 말입니다. 전에 짱조리는 이렇지 않았었는데 어떻게 되어 이렇게까지 독하게 변했을까요? 네 왜냐면 그를 따르는 식구들이 점점 더 많아지자 그 책임이 점점 더 많아지니까 말입니다. 한치 실수라도 그 자신을 따르는 400명의 형제들과 또한 그들이 가족들까지 모두 다 봉변을 당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. 이 짱조리는 자기가 할 일을 다 끝내고는 멋있게 처음 나오는데요. 하지만 이때 팡팡팡 하고 총소리가 세 번 울려 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건 어떻게 된 일이지? 네 분명 총은 쏘지 말라고 했는데? 이 짱조리는 당황하는데요. 그 고요한 깊은 밤에 이 총소리가 울려 퍼지면 청나라 군에서 움직일 테니 말입니다. 그러면 이제는 시간 싸움이겠죠. 하지만 대체 왜 총소리가 울려 퍼졌는지 이 짱조리는 달려가서 보는데요. 그러자 그쪽에서는 이 탕알호가 난처해하며 서 있는 거였답니다. 아우야 내가 먼저 쏜 게 아니다. 우리가 놈들을 다 제압했는가 했는데 저 화장실 쪽으로 한 놈이 새 나갔던 게 아니겠니? 그놈이 우리 쪽으로 두 방을 쏴대서 내 맞바닥 그놈한테 한 방 먹여서 잡아버린 거다. 그러자 짱조리는 아 그러셨군요. 잘하셨습니다 형님. 그래서 우리 쪽에 다친 사람은 없습니까? 짱조리는 비록 당황해 놨지만 이 마음을 딱 다잡고는 먼저 그 부하들부터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자자 총소리가 울려 퍼진 이상 우리한테는 이제 10분밖에 없습니다. 빨리빨리 챙길 수 있는 만큼 다 챙기고 도망쳐야 됩니다. 짱조리는 이 물건을 싣는 걸 막고 있는 런짱쿠의 쪽으로 또 달려가는데요. 네, 이 런짱쿠의 쪽의 부하들은 지금 한창 바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. 그들이 끌고 온 5대의 진마차는 이 보관소 앞에 일자로 쫙 세워져 있었는데 그 안으로 완전 새거채로 보관된 찡거우 까다랑 소총들을 마구마구 싣고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찡거우 까다랑 5자루씩 한 묶음으로 잘 묶어놨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다는 이 기름칠까지 잘해놔서 기름종이로 또 꽁꽁 묶어있었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는 이 돈으로도 구할 수 없는 최고의 보물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리고 또 저쪽에서는 이 소총 탄약들도 한 상자 한 상자씩 메고는 그 마차에다가 막 싣는데요. 와 생각 같았으면 이거 그냥 모두 다 쓸어 담고 도망치면 얼마나 좋을까요? 하지만 이때 서쪽의 성문 쪽에서 당당당당 하고 그냥 총소리들이 막 울려 퍼지는 거였답니다. 그러자 짱조리는 이제 떠나야 함을 느끼는데요. 야야야 됐다 스톱 이제 출발이다. 짱조리는 나머지 무기들을 포기하고 대뜸 출발을 서두르는데요. 만약 이곳 신민후에서 적군한테 포위당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무기들을 담아봤자 뭔 쓸모가 있겠습니까?
그렇게 마차들을 끌고 이 쌍탱 양항에서 나온 그들한테는 두 가지 선택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. 이곳 신민후를 떠나려면 동문과 서문 이 두 개로 통과해서 떠날 수 있는데 어느 문을 선택하겠냐 이게 문제였었는데요. 자, 우리는 서쪽 문으로 간다. 가자! 그 짱조린이 얘기를 듣자 탕아후는 깜짝 놀랐는데요. 아우야, 아까 서쪽에서 이 총소리들이 울려 퍼지는데 근데 왜 우리 굳이 서쪽으로 가야 되냐? 그러게요. 그러면 이 짱조린은 왜 조용한 동문을 놔두고 그 총소리가 울려 퍼진 서쪽 문으로 고집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이지!